덧셈 정리. 어떤 확률은 더하기를 해서 나타내야 되는 그런 확률이 있죠. 덧셈 정리와 곱셈 정리를 중학교 때부터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하고 배워요. 그럼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는지 헷갈리는 사람들이 좀 있을지 모르겠어. 자, 곱하는 확률을 곱해야 되는 상황은 수용도가 나올 수 있는 가지런한 규칙을 가진 상황에서 우리가 이 수용도가 초등학교 때 곱셈 가르칠 때 사용되거든. 곱셈의 의미를 초등학생들한테 깨우치게 해주고 싶을 때이 그림을 좀 많이 쓴단 말이야. 이게 뭐라 그러냐면 이런 걸두개 이렇게 좀 그려놓고, 아이고 섞였다. 이런 걸두개 그려놓고요. 여기 뭐가 두개 달려있지? 그럼 2 곱하기 하고, 거기에 두 개씩 달려있으니까 2 곱해주고, 거기에 두 개씩 마저 달려있으니까 곱하기 2 해주고, 맨 끝에 3개 달려있으니까 곱하기 3 해줘. 이런 식으로 가르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곱셈의 정리가 적용되는 상황은 뭐냐면, 1번, 2번, 3번, 4번 구성 요소들이 하나도 빠짐없어야 될때 곱셈의 정리를 쓴다고. 근데 덧셈의 정리 뭐냐면, 1번이 있고 2번 없어도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구성 요소가 각각 연결돼서 같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얘는 있고 얘는 없어도 괜찮아. 얘 있고 얘 없어도 괜찮고,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끊어져 있는 느낌이 들 때, 그때 덧셈 법칙을 쓰는 거야. 이런 말이 좀 어려우면 다른 예제도 있어. 너희들 뭐 우리가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세트 메뉴를 시켰다 그래. 그래서 햄버거 3개와 음료수 2개 중에 하나를 시킬 거야. 근데 세트 메뉴를 시킨다면 그것은 곱셈 정리로 계산이 돼. 3 곱하기 2에서 6가지의 내가 주문할 수 있는 음식의 가짓수가 있는 거지. 근데 단품을 주문하고 싶어. 즉, 나 그냥 햄버거 하나 사서 오든가, 음료수 하나 사서 가던가. 아이고야.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먹을 수 있는 건 햄버거 3개와 음료수 2개 중에 하나니까 5가지의 가능성이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덧셈 정리가 된단 말이야. 나머지는 글을 읽고, 이게 지금 이렇게 따로따로 좀 생각해도 되는 그런 녀석인지 같이 생각해. 하나라도 빠지면 불만이 생기고 이상하고 말이 안 되잖아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인 건지, 좀 빠져도 되는 건지, 그거를 스스로 판단하는 그 국어 능력만 있으면 돼요. 대부분 이제 수학을 좀 헷갈리는 분들은 거의 보면은 일단 국어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들도 돌아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덧셈 정리를 써야 하는 상황에선 또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곱셈 정리를 그리고가 있다 써야 될 때는 동시에 써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상징적인 거야. 이런 말안 써도 충분히 덧셈 정리 쓰는 건지 곱셈 정리 쓰는 건지도 표현 가능해요. 그게 다 기계적으로 정리하지 않습니다. 뭐 영어에도 이런 때 이런 수거를 쓰십시오 이런 공식은 있지만, 그렇다고 꼭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변형과 자유가 있어요. 수학도 그렇게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때는 또는 그리고 동시에 이런 단어를 쓰지만, 여러분들은 그 이상의 상황에서도 이런 것들을 구별해내는 그 감성, 감각 이런 게 이제 자라날 때까지 조금 더 많이 호기심을 갖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덧셈 정리라는 것은 이제 뭘 보여주냐면, 아, 확률이 집합처럼 생각하고 사용해도 되는구나. 이걸 보여줘요. 다 집합기호처럼 쓰죠, 그죠? 하지만 P는 probability, 확률이지 집합기호는 아니란 말이야. 그때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N이었죠. 근데 깜쪽 같잖아, 그지? 그래서 확률의 개념 자체가 집합이 가지고 있는 연산 규정을 따라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다음에 배반 사건은요, 서로 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교집합이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배반은 교집합이 없으니까 더하면 이게 전체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디 보자. 그럼 20가지 20장 카드 임의로 하나 뽑아.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 이 말은 나는 4의 배수 안 나오고 3의 배수만 얻어도 만족스러워. 또는 3의 배수 안 나오고 4의 배수만 나와도 만족스러워. 라는 뜻이야. 그게 무슨 뜻이겠어? 아, 덧셈 법칙 써도 되는 상황. 마치, 자, 패스트푸드점 가서 단품 구매해도 괜찮은 상황. 자, 내가 제시하는 얘가 좀 아니면 다른 예제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봐봐. 아, 내가 생활에서 느끼는 바로 이런 거와 비슷한 것 같아.
스스로 느낄 수 있으면 성공이야. 개념 이해가 슬슬 성공하는 거야. 아무튼 3의 배수 몇 개? 3, 6, 18, 6개. 4의 배수 몇 개? 5개. 근데 공통 12의 배수가 2개, 아니 1개 있잖아. 그래서 A, B에서 A 교집합 B는 빼서 겹치는 걸 너무 두 번, 세번 계산할 필요는 없지 뭐. 그지? 그 실제 개수는 10개 있단 말이야. 그 확률은 20자문 중에 10장이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2분의 1이요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는 거죠. 5, 7도 마찬가지야. 5, 4, 20이니까 4개이고 7, 3, 21, 7, 24로 만족하자. 그럼 35의 배수는 이 안에 없으니까 뺄게 없어요. 그래서 6가지. 그래서 20개 중에 6개 나옵니다. 약분 예쁘게 잘 해주시고요. 뭐 그런 느낌이에요. 서로 다른 주사위 동시에 던져. 주사위 2개 던져. 36가지의 경우가 나오죠. 서로 다른 눈이 나왔으면 좋겠어. 근데 이건 잘 모르겠고, 같은 눈이 나오는 건 내가 빨리 셀 자신 있다. 6가지 있는데. 그래? 그러면 그거래. 36분의 6인 6분의 1을 찾아가지고 1에서 빼버려. 왜? 그러면 다른 눈이 나오겠지 뭐. 해서 6분의 5가 되도록 만듭니다. 바로 이렇게 구하지 말라는 걸 구했잖아요. 나 이거 구하라고 한적 없거든. 이걸 구해 달라 그랬지. 근데 구해 달라 한적 없는 걸 구했잖아. 이게 여사건을 구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사건의 확률을 구해서 1에서 빼주면 뭐가 나온다? 사건의 확률이 나온다는 거죠. 라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잡아서 계산을 좀 진행을 하면 돼요. 자, 요런 이제 여사건을 쓸 것이냐, 사건을 쓸 것이냐 이런 것들은 상황 보면서 이제 결정을 해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상상력이죠. 네. 이해가 돼야 상상이 또 가는 거고 하기 때문에 네. 문제 하나도 손못 대고 멍하니 있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서 생각하기도 어려워요. 이런 분들이 좀 많아요. 일단 거기를 넘어가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고민 중입니다. 쪽으로 좀 많이 가더라고요. 아무튼 이럴 때는 지체 없이 좀 이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좀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데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단어도 모르겠고 상황도 모르겠는 그런 이해 안 가는 거, 그건 좀 시간 소모전이 될수 있으므로 얼른 주변에 좀 도움을 청하는 지혜를 발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